아, 네, 안녕하세요. 라면집도 디자이너가 하면 다르다의 저자 강범규입니다. 아, 이제 이 책을 읽고 이제 가장 큰 반전은 네, 라면집 얘기는 없다. 아, 네. 네, 이 책의 그 제목이 지어진 과정들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은 독자분들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가. 원래는 저는 그냥 책을 처음 쓰겠다고 생각하고 집필했을 때는 디자이너들이 보는 책을 썼었어요. 그리고 출판사를 컨택해서 만났더니 편집하시는 분이 다 좋은데 이렇게 책 쓰시면 안 팔릴 것 같다는 거예요. 뭐 이유는 디자인 층이 이렇게 낮대요. 독자가 그쵸, 많지 그쵸, 않아서 예, 시장이 그쵸, 작아서. 그쵸. 그래서 이 내용을 일반 사람들이 볼수 있는 걸로 다시 써주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받고 고민하고. 왜냐면 기존에 썼던 거다 거의 버려야 네, 되겠더라고요. 그쵸, 그쵸. 근데 과감하게 좀 버리고 다시 썼습니다. 그래서 아. 일반 사람들이 네. 보면 좀 디자인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왜 디자인을 알아야 되는지 네네. 알수 있는 그런 각도에서 책을 다시 쓰게 됐고, 네. 그리고 제목은 제가 이거 생각지도 못했는데, 네. 제가 그 출판사 편집하시는 분이랑 대화를 하면서 이 얘기를 몇번 했었대요. 근데 편집장님께서 라면집도 디자이너가 하면 다르죠 라는 말이 너무 이렇게 맞아요. 예. 계속 내리에 남는다고, 맞아요. 타이틀도 그렇게 가면 좋겠다고 제안해 아. 주셔서 저는 그냥 예 좋다고 동의했습니다. 저도 되게 그 제목을 보고 굉장히 읽고 싶었습니다. 아 진짜요? 아 네 역시 그 이제 책 표지에 역시 보니까, 네 책 표지에 보니까 이제 5천만 원으로 130억을 만드셨다고. 띠지 예,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예. 띠지 그러니까 회사를 그냥 만들 때는 자본금이 5천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한 3년 전인가 제가 법인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주식을 좀 옮길 일이 있어서 회사 가치평가를 했었는데 자산가치 한 130억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좀 놀랐어요. 그래서 회사 평가를 처음 받아보고 얘기를 그런 건가요? 그러고 좀 놀랐는데. 그 지금 운영하고 계신 회사가 이제 프리젠트라는 회사인 네, 거죠? 맞습니다. 그이 프리젠트라는 회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그 상품 기획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시장성이 있는 거죠. 그런 제품을 하나를 정해서 디자인하고 그리고 그걸 설계까지 해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실제 제조는 안 합니다. 저희가 공장은 없고, 그 제품이 어떤 제품이냐에 따라서 그걸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찾아서 그걸 OEM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회사에다 맡겨서 제품을 만들고, 다 만들면 판매도 저희가 합니다. 아, 네, 그런 회사입니다. 그럼 이제 브랜드 딱지가 뭐 붙어야 될거 아니에요? 브랜드는 다 저희 브랜드죠. 100% 저희 브랜드가 아닌 거는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회사의 비전이 굉장히 좋은 브랜드,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브랜드 만드는 것. 그게 저희 회사 비전이기 때문에. 그럼 진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A4용지 한 장에서 스케치로 시작해가지고 이 제품을 만들면 잘 팔릴 것 같다 해서 공장을 찾아가가지고 이거 생산해 주세요라고 해서 파는 건가요? 뭐 같은 말인데, 일단 우리가 그것을 디자인을 하는 거죠. 설계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누가 제일 잘 만들지? 그리고 공장을 찾아가죠.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그런 일과 더불어서 서점도 하고 있고요. 서점이요? 네. 그리고 카페도 하고 있고요. 아, 그 사옥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야. 아니, 그러면은 이게 그 작가님이 이제 하시는 그 지금 업무가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의 그런 뭐 일반적인 루트인가요? 그러니까 진로 커리어적인 루트인가요? 아니면은 되게 독특한 선택을 하신 건가요? 일반적이진 않지만 지금 그런 쪽의 방향으로 많이 디자이너들이 좀 턴해서 가고 있어요. 디자이너들이 대부분은 의뢰를 좀 받죠. 그쵸, 그쵸. 기업에서 의뢰를 받아서 뭐 그래픽 디자이너들은 그래픽 그쵸, 작업, 뭐 광고나 뭐 포스터서부터 그런 작업을 해주고, 공간 디자이너들은 뭐 공간에 대해서 해주는 거죠. 뭐 그쵸, 그쵸. 건축이 됐든 뭐 인테리어가 됐든 뭐 무대가 됐든. 제품 디자이너들은 제품에 대해서 뭐 그게 뭐 핸드폰이 됐든 뭐 컵이 됐든 의자가 됐든 이걸 해서 줍니다. 근데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요. 디자인 피가 굉장히 작아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디자이너들이 공감을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들 돈을 더 많이 받고 싶겠죠. 그런데
시장에서 그렇게 형성이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어떤 디자인을 하나 하면 네. 이 정도의 금액을 준다라는 게 뭐 암묵적으로 좀 있어요. 물론 네. 그것도 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A급 디자이너, 뭐 네. B급 뭐 이렇게 해서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디자인료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해결책, 뭐 궁여지책으로 네. 클라이언트들이 뭐 기업에서 네. 이 디자인의 같은 디자인의 그 어떤 창의적인 가치, 네, 네. 이런 창작적인 작업물의 결과물에 대한 가치 인정을 안 해주면 네. 그럼 직접 해보면 어떨까? 직접 이 가치를 시장에서 인정받으면 어떨까라는 발상에서 네. 뭐 조금 돈이 투자돼야 되겠지만 직접 제품을 만들어서 네. 요즘 만들기도 좀 옛날보다 쉽다라고 네. 보거든요. 네. 만들어서 런칭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시도를 좀 일찍 했었고 네, 네. 괜찮더라고요. 괜찮아서 계속 지금 그쪽 방향으로 네. 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지금은 디자인 의뢰를 들어오는 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해달라고 해도? 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디자인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외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뭐 아주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죠. 굉장히 네. 대접받고 일을 하시는 그런 훌륭한 디자이너들도 많이 있는데 네. 거의 대부분은 적어도 90% 이상은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인 적당한 이런 대접 네. 가치에 대한 대접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그 기업들 보면은 이제 네.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한번 디자인 경영 뭐 이런 거 말씀하셨었고 어떻게 아세요? 예? 아, 저 신문 네. 읽었으니까 알죠. 네. 그랬었고 진짜 네. 옛날 얘기인데. 네. 그러고 네. 이제 뭐 사실 현대차도 이제 그 피터 슈라이어인가요? 네. 그분이 오시고 나서 디자인이 네. 굉장히 많이 좋아졌잖아요, 사실은. 공부하셨나요? 아니면 원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네. 아니 그래도 디자인에 대한 중요도가 우리나라에서 인식이 많이 높아진 것 같은데. 맞아요. 디자이너로서 느끼기에 우리나라의 뭐 디자인 수준이랄까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훌륭하죠. 뭐 굉장히 네.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좋아졌어요. 네, 옛날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네, 네. 작가님 말씀하셨듯이 그 이건희 회장님이 네. 신경영하면서 네, 그렇죠. 밀라노에 가서 네. 사장단들 데리고 네. 그때 저는 뭐 디자인 경영 선언을 하셨을 거예요. 네, 네. 그때만 해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영국, 이태리, 미국에 비해서 디자인이 그래도 꽤 많이 쳐져 있어서. 그렇죠. 제 선배님, 제가 입사했을 때 제 팀장님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대우전자 출신이신데, 네. 카페하라는 얘기 막 많이 들었대요. 해외 디자이너 그냥. 너희들 뭐 그냥 우리 디자인 할 생각 하지 말고 카페라는 말을 많이 들었던 세대라고 하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 뭐 전자제품은 정말 탑이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도 뭐, 네. 뭐 거의 뭐 선두지 않습니까? 네, 그쵸. 그러니까 IT도 마찬가지고, 그럼 뭐 되게 뭐, 굉장히 앞서 있어요. 저희는. 네. 그리고 거의 이제 뭐 디자인 리드해가는 수준인가요,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데. 어느 쪽이 부족한가요? 그러니까 리서치하는 영역, 뭐 디자인 컨셉을 잡는 영역 네네. 이런 것들은 네. 그래도 이렇게 깊이 있게, 그러니까 디자인 컨셉은 어떤 방향이거든요. 네네네. 그런 거는 아직도 선진국의 리서치는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는. 뭐 서비스 디자인 쪽이나 네네. 이런 부분 네네. 쪽은 뭐 디자인 전략 컨셉 메이킹 하는 거는 그래도 좀 더 진보적이고 네. 좀 앞서 있는 것 같고 특히 스타일링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우리나라 디자이너들이 압도적으로 잘하는 거 압도적이에요? 특히 네. 외국 교수님들이 네. 한국 학생들이 이렇게 드로잉 하는 거 보면 네. 스케치 하는 거 보면 네. 정말 놀래고 한국 대학생들이 이렇게 아이디어 스케치 하는 걸 보면요 네네. 외국에 있는 프로 디자이너들도 그렇게 스케치 잘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근데 뭐 이 스케치 잘하는 게 디자인 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래도 꽤 많이 저희가 뭐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실제로 이제 하신 그 활동 중에서 네. 해피콜이라는 그 진짜 우리나라에 모르는 사람이 없죠. 네. 근데 거기서 총괄 디자이너로 활동하셨더라고요. 네. 거기서 네. 이제 어떤 일들을 하셨던 건가요? 제가 이제는
이제는 부산에 있으면서 네. 해피골 사장님이 저한테 오셨었어요. 그래서 디자인을 해달라고. 네네. 그때는 조그만한 회사였고 직원도 뭐 많지 않았었죠. 네. 그러면서 뭐 양면펜 디자인을 하게 됐고 뭐 그렇게 시작해서 인연이 돼가지고 네. 그 해피콜 대표님이 저를 잘 보셨어요. 그래서 계속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 네. 해서 그때 해피콜의 초창기였었고 네. 그 후로 한 12년 정도는 제가 해피콜에서 개발되는 제품 전부를 네. 이렇게 총괄 디자인으로 개발을 했었던 것 같고요. 네. 그 후에도 계속 저는 해피콜과 인연이 돼서 디자인이나 아무튼 뭐 이렇게 좀 계속 보고는 있었습니다. 직접 디자인은 안 해도 뭐 그리고 해피콜은 제 이후에는 쟁쟁한 디자이너들이 해피콜 디자인을 했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저는 지금 삼성전자 부사장으로 계신 이돈태 대표님. 그분도 해피콜에 계셨어요? 아니요, 해피콜 디자인을 했죠. 아, 해피콜 디자인을 했다고? 네네네. 제가 소개를 했었고 그때는 저는 삼성에서 스카우트 되기 전에 네네네. 텐저린 디자인, 영국의 네네. 유명한 제품 디자인 회사거든요. 네네. 거기 공동 대표로 계셨고 그래서 그분이 또 해피콜 디자인을 하고 네네. 사실 그분이 들어오면서 저는 자발적으로 제가 네네. 안 하겠다 하고 그리고 나서 저는 조금 제가 시간이 생겨서 제가 한 디자인을 가지고 런칭해 보면 어떨까 그게 지금의 프리젠트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해피콜에서 수없이 많은 제품들을 디자인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제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이 지금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막 흘러가는데 그래도 양면펜 디자인이죠. 양면펜 디자인을 하실 때 가장 중점으로 생각하셨던 건 어떤 거였어요? 양면펜은요. 네. 저는 그 전에는 전자제품을 디자인을 많이 했었는데 기능이죠. 이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후라이팬이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네.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전 전자제품 했다고 그랬잖아요. 텔레비전, 뭐 전자악기, 오디오 뭐 이런 디자인을 했었는데 이거는요 이렇게 떨어져서 있는 제품이에요. 사람의 손길이 없어요. 리모컨으로 컨트롤을 하고 후라이팬은요 잡아야 되고요. 그쵸. 열에 굉장히 강해야 돼요. 메터리얼들이 그렇고요. 플라스틱도 밝은 컬러를 쓸 수 없어요. 왜냐? 밝은 컬러를 쓸 수 있는 재료들, 플라스틱 종류가 많은데 그건 열에 약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백고라이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런 재료를 써야 되는데 그건 밝은 컬러가 안 나와요. 그래서 뭐 컬러에 대한 제약도 있죠. 그리고 어떤 열에 대한 기능적인 부분, 그리고 사용성, 그리고 설거지하기 좀 편해야 돼. 이런 여러 가지 사용성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후라이팬은 뭐 종류도 많고 사실은 되게 흔하게 볼 수 있고 일반인들이 보면은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냥 네모난 펜이냐 동그란 펜 이렇게만 보이는데 좀 디자이너 입장에서 그 제품을 기획했을 때 그 뭐 디자인의 차별화 포인트 이런 건 어떻게 좀 두나요? 저는 일단 저는 뭐 컨셉이 중요한데 뭐 디자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뭔가 좀 이렇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뭐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뭐 사용적인 부분 어떻게 해야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죠? 그립감 뭐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그게 이제 사용성이죠. 그리고 뭐 내구성도 이게 뭐 떨어뜨릴 수도 있는데 튼튼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또 뭐 일반인들이 가장 공감해 준 부분 이뻐야 되잖아요. 뭐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이런 거 그리고 또 트렌드에도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인체공학적인 이것도 뭐 사용성에 해당되겠고 또 디자인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가격입니다. 가격도 디자인에 영향을 미쳐요? 아, 당연하죠. 아니 재료를 뭘 쓸지를 결정해야 되면 그게 다 가격에 옷만 해도 이거 뭐 어떤 메터리얼을 쓸지 가죽을 쓸 건지 아니면 가죽 대신에 인조 가죽을 쓸 건지서부터 세무라고 하나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지금 뭐 범퍼도 요즘은 뭐 플라스틱으로 만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재료 있죠? 형태에 따라서 장식적인 요소가 많으면 또 비싸질 것 같기도 하고 가격도 그런 이슈. 가격, 사용성, 미적인 부분, 인간공학적인 부분 뭐 여러 가지. 거기다가 뭐 주위와 어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런 조화로 공간 속에서의 조화로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디자이너가 이게 그냥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다 만들어 놓고 최종적인 모양을 다듬는 줄 알았더니 이게 애초에 기획부터 그냥 다 어떤 재료를 다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만드는 거군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후진적인 매뉴팩처링이랄까,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제가 선배님 얘기했을 때 우리가 산업화 시대 막 60년, 70년, 뭐 80년대만 해도 말씀하신 대로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다 결정돼 있었어요. 스펙이 결정돼 있고 무슨 기능이고 뭐 어느 정도 가격대고 이게 결정돼 지금도 뭐 그렇게 합니다. 그 상태에서 디자인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게 결정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디자인을 하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디자이너들이 어떤 기능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타겟에 어느 정도 가격대가 되면 좋겠다. 이런 어떤 두 가지 프로젝트의 방향이 있어요. 근데 점점 선진국으로 갈수록 디자이너들이 상품 기획부터 참여해서 그걸 리딩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대기업들은 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옛날에 뭐 다시 뭐 비슷한 표현을 하면 70년대, 80년대 디자이너 최고 디자이너 그 조직에 최고 디자이너의 직급이 부장이었어요. 이사가 없었습니다. 저가 대학 다녔을 때 저희 교수님들 그때 분들은 이사님이 없어서 그때 LG인가 어디가 최초로 디자인 연구소장님이 상무이사가 된. 그래서 근데 지금은 뭐 삼성전자만 해도 디자인의 총 리더가 부사장 레벨이고 현대자동차도 부사장이고 애플도 지금 조나단 아이브가 수석 부사장이잖아요. 뭐 그 정도 직급으로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디자인이 그만큼 중요해진 거예요.